SPF 지수가 허위로 기재된 것들이 있는지 언니가 확인을 해봤어. 너무 쇼킹하지 않아? 이건 아니지. 정말 SPF가 28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 안녕 동생들. 피리토 선크림이 자외선 지수 조정 논란 때문에 해외 SNS에서 난리 난 거 들었어? 글쎄 이 제품이 아마존에서 어마무시하게 판매된 한국 브랜드 선크림이래. 백탁도 없고 사용감도 부드럽고 성분도 좋아서 인기가 아주 좋았다 하더라고. 근데 화장품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이렇게 사용감이 부드럽고 가벼운데 SPF 50 가능할까 싶어서 정말 논쟁이 많았나 봐. 결국은 검증에 들어간 거지. 폴란드의 한 연구소에서 인비트로 테스트를 했는데 SPF 19가 나왔고 다시 독일에 있는 임상기관에서 인비보 테스트를 했는데 또 똑같이 SPF 19가 나온 거야. 그래서 피리토가 뭐 숫자 조작을 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브랜드 자체를 폄하기까지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팩트인지 아닌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 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까먹은 거 아니지? 나?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이야. 언니가 해봤는데도 정말 SPF가 28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 한국 브랜드로 검사 결과 살짝 올려준 게 아니냐고? 아니야. 언니가 해외 보고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봤어. 우리랑 뭐가 틀린지 봤더니 일단은 피시험자 조건이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게 거기 사용한 기계가 언니 연구원에서 사용한 기계가 좀 달라서 언니가 그 기계 회사에 다 문의를 했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랬더니 10년 전에 단종된 기계더라고. 아 그래서 다른가 차이값이. 언니한테 있는 기계는 뭐다? 한 대에 1억짜리 최신 기계거든.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 암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도 SPF 지수가 허위로 기재된 것들이 있는지 언니가 확인을 해봤어. 이렇게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선크림 10개랑 하웨이 랭킹에서 10위 안에 드는 선크림 10개를 준비해봤어. 이 제품들 모두 사용감이 좋은 로션 타입의 SPF 50이래. 근데 사실 이렇게 로션 타입이 SPF 50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 흔히 SPF 50 정도 나오려면 딱 발라봤을 때 뻑뻑한 그런 크림 제형의 타입들이 50은 나올 수 있어도 로션은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중에서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은 제품을 먼저 출연했어. 어떻게 수치가 안 나올 걸 예상했냐고? 자외선 차단제 시험만 하는 연구원들은 발라만 봐도 대충 나올지 안 나올지 알지. 이런 걸 가지고 짬밥이라고 하는 건가? 그래도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하니까 인비트로 테스트도 진행을 했지. 역시나 로션 타입의 제품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수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을 가지고 임상 프리테스트를 진행했어. 임상 프리테스트는 본 실험하기 전에 수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해보는 테스트인데 인비트로 테스트와는 다르게 피부에 직접 선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조사기를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력을 확인해보는 테스트야. 이 정도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거든. 너무 쇼킹하지 않아? 우리가 보통 선크림 살 때 SPF 수치 보고 사잖아. 이건 아니지. 이거 누가 잘못한 걸까? 한번 따져볼까? 보통 브랜드사에서 제품 생산을 OEM에서에 의뢰하거든. 아주 심플하게 선크림을 예를 들어볼게. 브랜드사에서 SPF 50에 사용감 좋고 EWG 그린 등급을 넣어서 선크림을 제조하고 싶다고 하면 제조사에서 SPF 50 사용 가능한 선크림을 만들어주지. 그럼 제조사에선 SPF 50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검측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쳐야 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의뢰할 때 선크림 샘플과 함께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지수를 알려주거든. 그럼 검측기관에서는 프리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제조사에게 알려주지. 그런데
업계에서는 어디 어디 검측 기관이 수치가 잘 나온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나 있거든 사실. 이번 피리토 제품 검측한 기관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 사실 로션 타입이나 이렇게 묽은 제형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마 브랜드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지 몰라도 제조사와 검측 기관에서는 알고 있었겠지? 애초에 검측 기관이 잘못된 검측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난리가 안 났겠지. 해외에 있는 검측 기관 중에서도 이런 수치 조작으로 소송 중인 곳도 있거든. 검측 기관은 정말 신뢰도가 생명인데 말이야. 진짜 이번 기회에 수치 조작해주는 검측 기관들 제대로 조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기관들 때문에 언니처럼 정직하게 하는 기관들까지 피해보는 거잖아. 선크림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동안 수치만 보고 열심히 발랐던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진짜 이 언니도 너무 충격적이야. 브랜드사들은 자외선 수치 조작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설마 몰랐다고 해도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제까지 쌓아올린 브랜드의 위상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는 올바른 선크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3개월 정도 후에 언니가 직접 테스트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선크림들을 추천해주는 영상을 올려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실험하러 가야겠다.